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첩의 레이아웃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을 위한 스케첩 설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까지 보셨으면 스케첩에서 작업을 하고 인서트로 그냥 넘겼을 때 레이아웃에서 스케첩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정된 필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뭐 레이 저기 그 섀도우나 아니면 포그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한다든지 스타일을 재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나 패러렐 프로젝션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요. 그게 일부분만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뭐 스타일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재지정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스케치업에서 내가 만들 도면화할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씬의 탭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건 제가 커버 페이지 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인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을 배치해서 단면도 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단면 평면을 이용해서 1층 평면, 2층 평면, 그 다음에 지붕 평면, 이렇게 각각의 씬을 잡아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으로 바로 넘기실 때는 설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Send to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템플릿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A3로 할게요. 심플 템플릿의 A3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템플릿에 이제 스케첩 인서트된 상태로 레이아웃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사이드 페이지,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자동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 페이지, 인사이드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인사이드 페이지에 들어온 상태고요. 자, 이걸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컨트롤 C입니다. 커버 페이지에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 페이지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 화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에 씬 부분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설정했던 씬들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 프론트를 누르게 되면 정면 도구가 나올 거고요. 자, 우측으로 하나 복사를 해서 자, 라이트를 누르면 우측 면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놨으니까 붙여넣기는 계속 됩니다.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자, 씬에서 2층 평면을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케치업에서 각각의 씬에 맞는 스타일과 뷰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불러오셔서 이쪽에서 직접 지정을 해주시면 작업이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제 라이트 뷰에서 축 방향이 표시가 돼 있죠. 이것도 스타일에 포함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레이아웃에서는 배경을 다 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배경을 컸을 경우 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타일에서 축이 보이지 않도록 수정을 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그 효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스케치업에서 다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넘기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단면 같은 부분에 해치를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아웃에도 이제 그 이전 강좌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치 패턴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해치 패턴이 레이아웃에서는 이미지로 들어가거든요. 알파 채널이 있는 이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DWG 파일로 익스포트 하든지 해서 내보냈을 경우에는 확대를 하면 해치 패턴 부분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스케치업에서 벡터로 바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해치 패턴을요. 이 부분에 면을 생성해서 뭐 라인을 이제 설정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2017까지는 플러그인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8에서는 기본 기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섹션에 단면을 채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2017까지는 Add Section Cut 부분에서 이제 그 스케듀케이션에 가면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면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2018에서는 단면에 이렇게 자동으로 면을 채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Display Section Fill이라고 돼 있죠. 이걸 이용해서 단면 부분을 실제 면을 생성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실제 해치 패턴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또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라인으로 직접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레이아웃으로 넘긴 다음에 DWG로 갔을 때 벡터 라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 그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utoCAD 파일에서 이미지가 붙여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라인이 그려져 있는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